자, 지금부터 서로인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인 스테이크에 들어가는 재료는 등심이 이렇게 덩어리로 지급이 되고요. 시금치, 당근, 간장, 양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기가 핏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고기를 먼저 분리를 해서 놔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를 끓는 물에 데쳐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올려서 먼저 불을 좀켜 놓으시고요. 채소를 다듬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5cm 정도 길이로 5cm 길이 대략 1cm 두께 막대 모양으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방 1cm 정도 두께로 길이는 대략 5cm 정도로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썰어서 너무 감자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다섯 개 정도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자, 감자는 전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찬물에 감자를 살짝 담궈 놓도록 하고요. 이제 당근은 대략 4cm 정도 크기에 비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졸여야 되기 때문에 당근이 이렇게 좀 크기가 클 경우에는 껍질을 이렇게 돌려 깎아서 대략 4cm 정도 이거를 두께를 맞춰 주신 후에 잘라서 비치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께를 좀 길이를 좀 맞추신 다음에 0.8cm 정도 두께로 당근을 원형으로 썰어서 썰어진 단면에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칼로 부드럽게 이렇게 비치 모양으로 당근을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질을 하셔서 자 이제 채소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채소를 데쳐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당근 준비됐고요. 감자는 찬물에 잠깐 담궈서 전분을 좀 빼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지급된 시금치는 깨끗하게 씻어서 시금치 그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먼저 감자를 튀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힐 정도로 안 데쳐주셔도 되고요. 자, 감자를 약간 살캉한 느낌이 될 때까지 감자를 데쳐서 감자를 먼저 꺼내 주시고요. 비치 모양으로 썰은 당근도 끓는 물에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금치를 데치시겠는데요. 자, 시금치를 데칠 때는 필히 감자나 당근도 데칠 때 소금을 좀 약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시금치 데칠 때는 필히 소금을 살짝 넣어서 시금치 밑둥부터 이렇게 넣어서 시금치는 살짝만 데쳐서 찬물에 담궈서 파란 색깔이 유지되도록 시금치를 데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주어진 양파는 곱게 다져서 찹으로 다져서 시금치 볶을 때 양파와 함께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찬물에 한번 헹군 시금치는 5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5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감자를 먼저 튀기겠습니다. 자, 데친 감자는 키친타올이나 면보를 이용해서 물기를 닦아주셔야 튀김 기름에 들어갔을 때
물이 튀기지 않기 때문에 물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제거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올려서 감자를 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감자를 튀기기 때문에 작은 팬에 기름을 많이 넣지 마시고, 그리고 기름이 양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기름의 온도가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을 잘 하셔서 감자를 노릇하게 튀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양이 적기 때문에 기름의 양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팬을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감자를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불의 세기가 너무 세게 되면 감자가 익지 않고 겉만 빨리 타게 됩니다. 그래서 불 조절을 잘 하셔서 노릇하게 감자가 튀겨질 수 있도록 감자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릇하게 튀겨진 감자를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기름기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시금치를 볶기해서 버터를 약간 두르시고요. 자, 아까 다져놓은 양파를 먼저 좀 볶겠습니다. 양파를 볶으면서 아까 썰어놓은 시금치를 넣어서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시금치를 볶으면서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요. 시금치의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살짝 볶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금치는 볶아서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당근, 데쳐놓은 당근을 졸여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물을 먼저 4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물을 4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설탕을 1큰술 정도 넣어서 버터도 한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소금도 약간 넣어서 당근이 간이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당근이 비치 모양으로 썰어서 끓는 물에 데친 당근이 윤기나게 졸여질 수 있도록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낮추셔서 윤기나도록 졸여지게 당근을 냄비에 앉혀 놓으시고요. 이제 고기에다가 밑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급되는 소고기 그 양을 좀 두께가 있다고 해서 점여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서로인 스테이크는 미듐으로 익히는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고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밑간을 해 주시고요. 후추도 좀 뿌려 주시고요. 고기 표면에 식용유를 살짝 발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밑간을 해서 준비가 됐으면 당근이 이제 다 졸여졌습니다. 그러면 당근을 꺼내놓고 스테이크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달구시고 여기에 식용유를 좀 두르신 다음에 손질한 고기를 넣어서 스테이크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크를 살짝 굽는 것을 에어라고 하고 중간쯤 익히는 것을 미듐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완전하게 익히는 것을 웰던이라고 하는데 이 서로인 스테이크는 미듐으로 구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워진 고기가 핏물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고기가 너무 익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고기를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구우실 때는 고기를 너무 자주 뒤집지 마시고 한쪽을 완벽하게 구워졌을 때한 번만 더 뒤집어서 고기를 갈색이 나도록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뒤로 고기가 갈색이 나도록 적당하게 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꺼내서 완성 접시에다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 접시에 서로인 스테이크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졸여진 당근을 한 켠에 세팅을 해 주시고요. 다진 양파를 넣어서 볶은 시금치도, 기름에 튀긴 감자도
모양을 살려서 또 감자가 양이 너무 많아 보이면 또 예, 비율이 또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감자와 시금치, 당근의 양을 예, 적절하게 예,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담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워진 예, 스테이크를 올려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소스는 예, 함께 곁들이지 않고요. 이렇게 예, 스테이크만 구워서 예, 세팅을 해서 예,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서로인 스테이크를 예, 완성을 했습니다.